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또는 앱을 실행했을 때 스마트폰이 느려져 불편하셨죠?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앱들이 성능을 저하시켜 데이터가 느려질 수 있으니 제조사에 악성 앱 확인 기능을 통해 삭제해야 해요. 먼저 휴대폰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자가 진단, 앱 보안 진단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스캔된 앱이 있다면 바로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처럼 오랜 시간 자주 사용하는 앱의 캐시 데이터도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으면 느려질 수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해요. 카카오톡의 경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앱 관리, 저장 공간 관리, 캐시 데이터 모두 삭제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일반적인 앱의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고 팝업 오른쪽 정보 아이콘, 저장 공간, 화면 아래 캐시 삭제를 눌러주세요. 휴대폰이 최적화하여 데이터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휴대폰도 컴퓨터처럼 오랫동안 켜져 있으면 여러 오류들이 쌓여 느려지게 되는데 그럴 땐 휴대폰이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안드로이드인 경우 휴대폰의 설정을 누르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주세요. 지금 최적화를 누르면 자동으로 최적화가 진행돼요. 저장 공간이 90% 이상 사용 중인 경우 불필요한 앱이나 파일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자동 최적화.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을 활성화시키면 주기적으로 최적화가 진행돼요. 마지막으로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주세요. 아이폰인 경우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서 메모리 용량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설정을 누르고 메시지를 눌러주세요. 메시지 유지를 누르고 30일 또는 1년으로 변경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주세요.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켜주세요. 기기 문제가 아닌 집 또는 건물 등에서 통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통화 품질 개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G U+는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매니저가 현장에 방문하여 통화 품질 신호를 확인한 뒤 중계기가 필요한 경우 환경에 따라 초소형 중계기와 중소형 중계기를 설치해드립니다. LG U+ 고객센터 114 또는 당신의 U+ 앱에서 통화 품질 개선 신청을 검색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오른쪽이 3선 메뉴, 고객 지원, 방문 신청, 통화 품질 개선 신청입니다.